동호 씨가 가이드러너 없이 완주하기 위해서는 사운드로 코스 환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3차원 입체 사운드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 머리 전달함수라는 건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오늘 한동원 님의 HRTF를 직접 측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딱 맞는 그 소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코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사운드로 전달되기 때문에 적응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동호 씨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웰컴 저축은행이 가진 인프라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서버와 글래스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몸이 괜찮아요? 공간인지는 되는데 템포 조절이 어려워요. 코스의 상태를 청각한 정보는 아주 간결하고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호 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운드 인터페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한동호 아저씨 힘내요! 꿈을 위해 도전하는 한동호님이 아름답습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동호입니다. 응원 메시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훈련 열심히 해서 꼭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자, 출발 30초. 3, 2, 1, go! 5km 전 통과했습니다. 가이드러너 없이 10km를 달린 동호 씨의 완주는 함께 뛴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노력에 대한 결과입니다. 11월 10일 그리스 아테네 국제 마라톤 대회 풀코스 완주라는 꿈을 향해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